저는 음악을 참 오래 했어요. 전공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무대를 기획하고 기획자들과 다양한 만남을 성사시키면서 지금은 글 쓰고 노래하고 가르치는 교육을 좀 깊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즈 연주를 하고 작가로 글을 쓰고 있는 레일라라고 합니다. 제가 무대를 기획하고 그 위에 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연, 뭐 전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획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그 뿌듯함을 느끼고서는 계속 아이디어를 얻고 있죠. 저는 재즈 스탠다드를 작편곡하고 가사를 쓰고요. 기획해서 글을 쓰고 공연을 만들고 또는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원래 취약했던 계층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수면 위로 드러내게 만든 폭풍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술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면 기획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스토리나 기획이 많아도 사실상 판이 벌어지지 않으면 다 자기 작업실에서 그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만나는 기회가 많이 줄었고 무대도 사실상 95% 없어졌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깨달았죠. 이 고통스러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열심히 글을 쓰고 연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파고들 수밖에 없었죠. 견딜 수 있게 저 스스로를 많이 성찰하게 돌아보게 해준 것,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이 좀 생겼어요.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기획하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모으되 안 되면 다음에 할 수 있게끔 조금 어깨에 힘을 빼고 기획을 하게 됐달까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연대하는 연주자들의 이야기를 한 대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글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네. 함께 작업을 해주시겠다고 선뜻 선생님들께서 같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이겨보자 해서 글을 기획하게 됐고 이제 선정이 되었죠. 코로나 시대의 한국 재즈씬 르포 인터뷰 집은요, 세 명의 재즈 뮤지션들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춘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저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담은 르포고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서로가 무대에서 그리고 무대를 잡기까지 후 이야기까지 생생하게 재즈씬에서는 어떻게 다들 활동하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예술로 기록 사업은 아무래도 멈춰있던 저의 작품 활동이나 기획을 조금 시동을 걸게 해주었던 고마운 기획이었어요. 예술로 기록 사업은 일단 예술가들에게 정말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주제만 던져주고 나머지는 다른 제약이 없었어요. 저도 작업할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좀 작가가 본인의 창작 과정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신 배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는 처음 작업을 해보는데 예술가들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